125만 세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속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염태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 내에서 양성이 평등하지 못하여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수원시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균형 인사는 조직 역량 강화의 주요 전략으로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을 둔 적극적 인사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균형 인사 정책은 과거 효율성 위주의 실적주의 인사 원칙을 넘어 양성평등, 장애인, 지방 지역 인재, 이공계 등의 공직 진출 확대 및 적극적 우대 정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역량 발휘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양성평등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남녀평등 국가 순위에 따르면 전체 156개 중 우리나라는 10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대 이후 유리천장의 개념이 등장한 이래로 유리천장을 뚫거나 깨고 고위직에 올라선 여성들의 사례도 예전보다는 흔하게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경제 매체인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여전히 한국은 최하위 29위를 9년 연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경우만 하더라도 2021년 4월 현재 5급 남성 공무원이 144명, 여성 공무원이 38명입니다. 한편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2021년 현재 단한 명이 교육 중으로 국장급 보직 또한 여성 공무원이 단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수원시 유리천장의 두께가 느껴지시는지요? 올해 4월에 수원시가 발행한 수원시 공직문화에 대한 특정 성별 영향 평가에서 현재 수원시가 성평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공무원 523명이 응답한 결과를 보면 1위, 조직문화의 관행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어서 33.7%, 2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21%에 이어 여성 상급자의 낮은 비율, 관리자의 불평등한 인식 및 태도, 구성원들의 무관심, 남성과 여성의 업무 분리 등의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고위직에 오를 수 없는 유리천장의 주요 원인은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 결핍된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와 일가정 양립 속에서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가 제시한 양성평등한 균형 인사 운영에 관한 현안 분석을 보면 매년 여성 공직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향후 5 내지 10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관리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이렇게 안일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성 공무원의 수가 다수라 할지라도 조직에서 남성 공무원 선호 경향, 그리고 남성 네트워크에 의한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가 지속된다면 여성들조차 타성에 젖어서 순응하게 되고 남성은 정책 결정이나 주요 업무를, 여성은 민원이나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성별 분업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인사의 대표성과 형평성이 저하되면서 조직의 역량은 확연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원시는 양성평등 조직 문화 실천과 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직 할당제, 여성관리직 임용 목표제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무모하게 여성 승진 은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업무 역량 및 경력을 고려하되 자격과 능력이 있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발탁과 승진 인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선호하고 승진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 소위 핵심 부서에서도 고위 여성 공무원들에게 공평한 전보의 기회를 주어서 맞춤형 역량 개발 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적극적인 여성 인력 풀도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를 남녀 모든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눈치 안 보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수원시 조직의 역량 강화와 사회 가치 실현 및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평등 인사와 균형 인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